네, 오늘의 시장 흐름 속에서 10% 넘게 지금 낙폭을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. 일단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? 예, 장이 어제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제는 미국장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가 버텼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밀렸는데 오늘도 어제 미국장이 좀 그래도 보합적으로 버텨줬잖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제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거 이러다가 또 막판에 또 밀리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잘 버텨준다 이렇게 예. 생각이 들어요. 아무래도 내일 장이 우리가 이제 쉬고 미국장을 보고 이제 월요일날 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아래도 좀 불안한 장은 맞는 것 같아요. 예. 오늘 먼저 볼 종목은 이제 넷마블이에요. 넷마블이 지금 빠져도 엄청 빠졌는데 예, 이 역사상 최저가예요. 이게 작년 이게 재작년이네요. 2000년 9월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65%가 지금 예. 하락을 했어요. 여기서 더 빠질까 했는데 오늘 아주 갭 하락하면서 큰 예. 봉을 또 음봉을 만들었어요. 어닝 쇼크죠. 어닝 쇼크.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게 오늘 게임주도 저쪽 올랐어요.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가 강하게 올라갔고 예. 위메이드도 올라갔고 그 말만한 펄어비스도 올라갔어요. 근데 두 가지가 빠졌는데 큰 종목 중에서 넷마블하고 또 하나가 클래프톤이에요. 예. 근데 진짜 상반돼요. 클래프톤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. 1분기요. 그래도 빠졌어요. 근데 이거 넷마블은 어닝 쇼크 때문에 여기서 더 빠졌어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크래프톤하고 비슷하게 움직인 게 하이브가 또 비슷하게 움직여요. 예. 하이브도 실적이 좋거든요. 이거 같아요. 상장 때 그 공모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정 수준에서 맞추기 아닌가. 지금도 클래프톤의 시가총액이 12조가 넘어요. 상당한 가격이거든요. 그렇죠. 지금 NC소프트도 8조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공모가가 너무 진짜 좋을 때 상장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나온 거 아닌가.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SM은 여러 갈래 갈라졌는데 비교해보면 좀 많이 높거든요. 그런 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 기대감도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. 그 매수 주체가 없다는 거죠.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주체 놓고 개인들이 사다 지쳐서 다 파니까 그냥 거의 쭉쭉쭉 추세적으로 밀리는 상황인데 분명히 바닥은 나올 거예요. 곧.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넷마블 같은 거 오늘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 손실이 119억이 나왔어요. 컨센서스가 470억 정도 플러스가 날 걸로 봤거든요. 예. 근데 그냥 적자 전환하니까 완전히 쇼크 수준이죠. 예. 그래서 그 왜 실적 부진한가 봤더니 기존 매출이 계속 하향적으로 그다음에 인건비 주행 인건비 영업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실적이 1분기가 급락을 했는데 아마 실적은 3분기 넘어서 7월 달에 그 대형 신작 세븐나이트 데볼루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전까지는 실적이 좀 그렇게 뛰어날 거 없겠다.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다 다운시켰어요. 평균 기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얼마 전까지 30만 원대였는데 예. 지금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려있죠.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20만 원, 19만 원부터 한 23만 원, 21만 원까지 지금 빠져서 평균 가격이요. 거의 30%나 지금 빠진 상황으로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해놨거든요. 하여튼 그렇다면 이 주가가 바로 오르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. 네. 다만 영업이익이 작년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비해서 한 44% 빠졌는데 올해는 실적을 한 두 배까지 보고 있어요. 회사는. 근데 1분기 어닝 쇼크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떨어지겠지만은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주가 바닥이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또 재료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매수가 좀 물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때까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버텨야 돼, 도망가야 돼, 말하기 참 곤란해요. 그러니까요.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야 되는 분들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. 짧은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성장 잠재력이 계속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잠재력은 없지 않아 있지요. 근데 지금 첫 번째도 한번 말씀드렸나요? 예.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놀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쪽에서 이게 어떤 오락 쪽이라면 그런 쪽에 매수가 손쉽게 가겠느냐, 그다음에
매물 때 지금 오늘도 빠지면서 이게 은봉이거든요. 다 그러니까요. 매물이에요. 예. 그렇다면 이게 쉽게 걷어내지 못하는데 워낙 빠질 때 사서 어차피 이게 물렸더라도 일단 단기간으로 이제 잠깐 트레이딩 할 수 있게 이게 구간이 생기거든요. 여유폭이. 그럴 때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기존에 가신 분들은 진짜 여기서 팔 수 있겠네요. 저 같아도 못 팔 것 같아요. 못 팔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좀 기다렸다가 아, 목표가 그러니까 직전에 갭, 그러니까 오늘 개팔하기 전, 그 전 빠지기 직전 가격이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때까지는 좀 보자라는 생각이고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긴 하지만은 조금 버텨보자 생각해서 일단은 좀 버티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이걸 상쇄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더 나와줘야겠네요. 어쨌든 이 어닝쇼크를 상쇄할 수 있는. 참 많이 빠집니다.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. 14%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. 71,700원 흐름인데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10만 5천 원으로 지금 목표가를 또 하향한 상황이죠.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일단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목표가 9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 종목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거론이 되고요. 이런 종목이었나 싶을 정도로 거론이 되죠. 예, 예. 예. 거의 이 회사가 5년이 뭐예요? 10년간 올라야 될 회사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올라야 될 주가가 단 2주 만에 급등을 했어요. 2주 만에 5배가 올랐어요.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이제 다시 50% 조정을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 그 이제 이 오른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예요.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.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 급등을 하면서 사료 관련, 비료 관련 이런 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다시 한번 그 전체 종목들을 제껴보면은 거의 다 고점 찍고 지금 하향 추세거든요. 하향 추세인데 아, 글쎄요. 이 회사가 계속 이 버틸 수, 그러니까 하향에서 반등할 수 있겠냐 생각해보면은 작년 실적을 보면은 작년 실적이 좋았어요. 예. 작년 실적이 2000년도에 영업이익이 34억이 나는데 작년에 136억이나 4배 가까이 올랐어요. 근데 문제는 주가는 꿈쩍도 안 했어요. 맞아요. 실적이 이렇게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? 작년에는 완전히 소외된 거죠.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게임, 뭐 메타버스니 뭐 여러 가지 그 IT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은 전혀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위험하네.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했으니까 이게 뭐 한 5년 올라야 될 게 단기간에 오른 거예요. 결과적으로. 차트만 보시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. 정말. 예, 완전히 뭐 이런 종목, 이런 차트가 찾기가 쉽진 않은데 뭐 대부분의 지금 오늘 나오는 사료, 곡물 이런 자원 관련 차트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.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겠냐. 보면은 차트 잠깐 볼까요? 예.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지지선이에요. 이게 지지선이 오늘 지지선이에요. 오늘 이거 버텨내고 내일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좀 무너져야 되거든요.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? 근데 오늘 거래가 상당히 적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 리바운딩 되고 여기서 한 중간쯤에서 반등해야 본격적으로 이게 웬만큼 끝나고 N자형 반등을 이뤄내는 거나 기술적으로 보는데 이게 바닥까지 다 왔어요.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싸리 거래량이 확 늘어나야 돼요. 늘어나서 이게 바닥이구나 뭔가 신호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쳐다만 보는 거예요. 그렇다면은 매수하는 쪽보다는 매도하는 쪽이 강하거든요. 어차피 먹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먹은 사람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. 딴 쪽이 오르네. 딴 쪽으로 갈아타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으로 매도가 한쪽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또 같이 몰려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런 쪽에서 관련주 이 종목을 대표게 하지만은 관련주들 뭐 현대사료, 이지홀딩스, 사료, 남해약, 비료 이런 쪽이 다 비슷하게 움직인다면은 연계해서 보시는데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선에서 상승 시에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.
네, 투자 전략에 꼭 참고를 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장 낙폭 5.9%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마이너스 8%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. 7,540원, 손절 라인은 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, 그러면? 아무래도 7,000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. 좀 전에 예. 말씀드렸던 그 선 밑이 조금 밑인데요. 한 7,000원 정도면은 기준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서는 바로 빠지기보다는 움직이면 트레이딩 매매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손절 라인 7,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이 종목도 정말 힘들거든요.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셀트리온은 1년 예. 내내 가라 10년 동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. 얼마 전까지 공매도 얘기로 들썩이더니 뭐 예. 전혀 힘을 못 받고 있다가 오늘 또 아주 갭 하락. 맨 먼저 말씀드린 넷마블하고 비슷하게들 갭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어닝 쇼크예요. 1분기 실적 딱 열어보니까 1,423억이 나왔어요. 컨센서스가 1,980억, 한 2,000억 가까이 됐었거든요. 많이 빠졌죠.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30% 이상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안 좋다고 했을 때도 계속 좋았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1분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확 내려간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갭 하락하면서 확 빠졌는데 얘네들이 뭐 이게 수익성이 안 좋을까 하는데 R&D 비용,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. 그다음에 이 삼형제, 그 이제 셀트리온의 주력품이 그 트록시마, 램시마, 호주마 이게 세 개거든요. 예. 그래서 하나는 뭐 혈액암 치료, 자가면역 치료에서 북미 쪽에, 유럽 쪽에 막 서로 했는데 이런 쪽에 지금 수익성이 안 좋아졌대요. 그래서 단가도 인하시키고 아무래도 수익성도 안 좋고 지금 전부 다 뭐 백신 치료제, 코로나 치료제로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정신이 차리지 아무래도 이런 쪽에 그러니까 당장 목숨이 달린 거 이외에 이제 바이오 쪽은 별 재미가 없는데 이제는 좀 변할 것 같기도 한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작년 고점 대비, 그러니까 재작년이죠. 2020년 12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63%가 하락을 했어요. 거의 반토막 이상이에요.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넷마블이나 뭐 비슷한 움직임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직전 가격 이하가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. 그러면 그 이전의 실적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코로나 이전 가격이 2년 전 가격이다. 실적 대비해서 나쁘냐?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. 그렇다면 거의 이제 바닥은 찍어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바이오 쪽에 뭐가 돌아야지. 이것도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그런 쪽에 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 자체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. 예. 삼성전자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려다 하다가 오늘 좀 올라가긴 하는데 계속 꿈틀대는 거예요. 이게 바닥 다지기거든요. 그러면 향후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셀트리온도 대형주 개념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나.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예. 외국인들이 최근에 참 재밌는 거 5일 동안에 30만 주를 매도해 오늘 25만 주인데 더 30만 주인데 실적을 미리 한 것 같아요. 미리 떨어질 걸.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외국인이 한 50만 주를 매수했다가 갑자기 지금 5일 동안에 매도를 하거든요. 외국인 매매를 한번 지켜보시고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의 매수가 얼마큼 이끌어주냐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라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. 오늘 6%대 하락 추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셀트리온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